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오늘은 쫄깃쫄깃 쫄면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쫄면인데요. 이렇게 다 떼어주세요. 돌돌 말아 있잖아요. 이게 1인분인데 1인분에 200g 됩니다. 이렇게 털어서 제가 물이 끓으면 삶아주겠습니다. 제가 쫄면 양념을 할 건데요. 김치를 겉절이를 하고 남은 그 배가 있어요. 배 반쪽하고 그 다음에 양파 반쪽, 양파도 이렇게 김치하고 남은 거 이렇게 제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믹서에 갈아줄 거거든요. 갈기 좋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배도 갈기 좋게 잘라주시고요. 배하고 양파를 믹서에 갈아서 이렇게 곱게 갈아서 양념에 넣을 겁니다. 양배추는 아주 가늘게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깻잎은 여기 줄기는 떼어내시고 이렇게 반으로 접으세요. 반으로 접어서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당근도 최대한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오이는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오이 속은 씨는 버리시고 오이도 채를 곱게 썰어주세요. 실파 아주 가는 거 두 대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아주 얇아서 3대 넣습니다. 송송송 썰어주세요. 냄비에 물이 이렇게 끓을 때 소금 3분의 1 큰술, 양이 많을 때는 한 큰술 다 넣어주시고 뚜껑을 열고 콩나물을 데쳐주세요. 콩나물 줄기가 투명해지면 꺼내시면 됩니다. 고명에 들어가는 콩나물도 아삭아삭해야 맛있잖아요. 이제 투명해졌으니까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빠짐을 하셔서 저는 헹굼하지 않아요. 헹구면 맛있는 콩나물의 특유의 영양분이 손실돼서 저는 헹굼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물빠짐을 했다가 그릇에 담아서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쫄면이니까 여름이니까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해놨다가 고명을 올려줍니다. 콩나물 삶은 거를 이제 차갑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겠습니다. 들어가는 양념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한 큰술, 고추장 한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생강 한 꼬집 넣어주겠습니다. 깨소금 한 큰술, 시럽 한 큰술 넣겠습니다. 간장 두 큰술 넣겠습니다. 신맛이 나는 두 배 식초라서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실파 송송 썰은 것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넣어주시고 아까 배하고 양파 갈은 거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버무려주세요. 양념을 이렇게 버무리실 때 설탕을 추가하시는데 저희는 설탕을 넣지 않고 양파와 배를 넉넉히 갈아놨습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쫄면을 넣어주세요. 쫄면을 넣어주시고 쫄면은 국수처럼 삶지 않고 8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찬물을 한번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부어주세요. 뜨거운 물에서 꺼내서 이렇게 얼음물에 쫄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면이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이 있습니다. 담아보세요.
고명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이 채 올려주시고요. 당근 채 올려주세요. 양배추 올려주시고요. 콩나물도 넉넉히 올려주겠습니다. 깻잎도 올려주시고요. 아까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여기에 가운데에다 식성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깨 송송 뿌려주시고 참기름 몇 방울 이렇게 넣어주세요. 얼음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비빔 쫄면 제일 많이 드시죠?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덜 매워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더 추가하세요.